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 12일에 방송된 KBS 1TV 다큐 인사이트 다큐멘터리 국가대표는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여섯 선수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배구의 김연경, 핸드볼 김오나, 펜싱 남현희, 골프 박세리, 수영 정유인, 축구 지소연. 이 여섯 선수가 어떠한 노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았는지 보여줬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채널 노는 언니 출연자들이라는 거. 저는 노는 언니가 스포츠를 넘어 예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요. 애초에 이처럼 난 인물들, 걸출한 인재들로 판을 짰던 겁니다. 노는 언니가 격이 다른 것이 도쿄올림픽 이후 대다수의 방송이 메달권 선수들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노는 언니는 비메달권 선수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비인기 종목을 알리는 데에 앞장서온 만큼 올림픽 특집 역시 메달의 유무보다는 선수들이 그간 흘린 땀에 박수를 보내는 시간을 갖는 거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역도를 하게 됐다는 김수현 선수도 이번에 나온다고 하네요. 난 출연자들에게 걸맞는 난 프로그램입니다. 다큐멘터리 국가대표 이 프로그램을 놓치신 분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 여자 배구의 새 역사를 쓴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의 리더십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올여름 한국 여자 배구에 열광했습니다. 아름다운 사위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했죠. 그리고 한국 여자 축구 최초로 잉글랜드 리그에 진출해 첼시 FC 위민의 에이스로 활약 중인 지소연 선수.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아닌 현지라고 해요. 잉글랜드 여자 축구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는 데 일조해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뭐 말하기도 입 아프죠. 박세리 선수는 잘하는 선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을 골프 강국으로 만드는 등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은 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는 선수들, 나라를 빛낸 영웅들이 언론으로부터 받은 질문, 대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수준이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누가 했는지 색출해내고자 나무라고자 지금 이 시간을 마련한 게 아닙니다. 이 잘못인지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무지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서 이런 황당 질문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가 경계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만이 아닙니다. 해설 수준도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김연경 선수가 받은 질문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없어요? 기혼인 그 두 선수는 애 없죠, 아직? 이 소두증 아이 출산 가능성이 높다는 임신한 여성에게 치명적이라는 지카 바이러스. 이걸 김연경 선수에게 왜 묻는 거죠? 김연경 선수는 리우 올림픽 당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선수들과 동행한 이는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 전력 분석원 단 네 사람뿐. 협회는 AD카드가 부족하다며 통역은 물론이고 팀 닥터도 동행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회화가 가능한 김연경 선수가 통역을 도맡아야 했고 주장으로서 선수들의 각가지 애로사항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저 따위인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니 한참 전이지 싶은데 조용남 씨가 박세리 씨에게 혹시 경기를 웃으며 할 수는 없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타 한타 피말리는 승부인데 웃으며 치라니요. 박세리 선수가 걸그룹 멤버입니까? 조용남 씨는 참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죠. 박세리 씨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XX 같은 소린가 하는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력에 외모가 뒷받침 됐다면 훨씬 많은 부를 얻었을 것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것이다. 이 박세리 선수 뒷자리 관객이 저런 X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가 처음으로 따졌다고 해요. 가만 보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내뱉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솔직함을 앞세우면서 이 무례한 일인데 이 그런 생각이 나도 아, 내가 이런 미친 생각을 했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 머리를 막 때려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가
근데 오전 경기 동메달리스트 전웅태 선수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무지 수준을 넘어서 망발이더라고요. 이번에는 못 보고 지난 올림픽을 봤는데 사격하다 뛰는 것을 몇 번이고 하더라. 중학교 운동회 같은 느낌이다. 경기 전체는 못 보고 메달 따는 건 봤다.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러십니까? 이 근대 오종 경기라는 것이 올림픽에 가장 부합되는 종목이라고 해요. 펜싱, 수영, 승마, 그리고 육상하고 사격을 합한 레이저런이라는 종목, 이걸 다 합해서 거기서 승부를 가리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상하고 사격을 합한 게 레이저런인데 이걸 보고 중학교 운동회 갔다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전웅태 선수가 95년생이더라고요. 어른인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3위에 오르는 KBS 예능 프로그램 승승장구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치마 입은 걸 못 봤는데 치마가 몇 벌이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며 출국했다가 이 출국 때 공항에 기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3위라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이게 적절한 질문인가요? 선수들 표정 한번 보세요. 이 질문을 한 건 이기광 씨인데 이기광 씨에게 주어진 질문이겠죠. 이기광 씨가 막내 입장이라서 이 질문 이상해요. 이런 질문 꼭 해야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MC들은 경력이 꽤 되잖아요. 뭐 제작진 눈치 볼 그런 처지도 아니고 이 질문이 못 나빠진 질문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거죠.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허재 씨가 2011년 중국에서 열린 대회에 감독으로 참석했을 당시의 일화가 무용담처럼 전해지고 있죠. 중국 기자가 한국 선수들은 왜 오송길을 향해 서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XX 짜증나게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연경, 박세리, 지소연 선수가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화를 벌어내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사태 수습을 위해서 애꿎은 여러 사람들이 백방으로 애써야 하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대신에 이 선수들은 불공정한 관례를 깨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 개인의 그 억울한 사정은 눌러 참지만 그 내가 속한 운동, 내 동료들이 겪는 그 불합리한 관행은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0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후 김치찌개 회식을 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김연경 선수가 자비로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남자 배구팀 전원에게는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반면 여자 선수들에게는 절반만 제공했다고 해요. 배구나 농구 선수들은 신장 때문에 비즈니스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배구협회의 처신 참 희한하죠. 2017년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 출국 전에 김연경 선수가 공항에서 협회를 향해 이런 일침을 놓았습니다. 배구협회에 큰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기본적인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생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왜라는 의문을 김연경 선수가 갖게 되고 목소리를 내면서 대우가 차차 달라지기 시작하죠. 리우 올림픽 대비 도쿄 올림픽 파견비 3배 증액, 인력은 2배가 증원됐다고 합니다. 김연경 선수 같은 스타급 선수가 총대를 메고 나서 주니까 그나마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죠. 지소연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목소리를 냈다고 욕먹을까 두렵진 않나요? 지소연 선수의 답은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10회 연속 올림픽에 진출한 여자 핸드볼, 여성팀이 더 메달을 많이 땄지만 여성 메달리스트 중에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펜싱도 마찬가지입니다. 99개의 메달을 획득한 남현희 선수도 지도자의 길이 아닌 해설을 맡고 있죠.
다큐인사이트, 다큐멘터리 국가대표에 출연한 여섯 선수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노는 언니들을 통해서 만났던 여러 선수들 모두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으로부터 무례한 X 같은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우리 테레비평 구독자 여러분 꾸준한 관심, 뜨거운 관심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